지난주에 제사장 위임식 하면서 입는 옷을 했죠. 옷만 입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위임식에 또한 대사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옷을 잘 입혀서 그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다 옷을 입히는 위임식이 끝나고 나면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라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또 제단도 거룩하게 하고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 이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 그 바로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고 그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라는 것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쉐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쉐카 쉐멘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줄 때 사용되어지는 기름. 기름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야 될지 그 비율을 하나하나 다 정해줍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주십니다. 향을 제조할 때 그 향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한국말로는 안 되어 있는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세 principal spices라고 말해요. 세 가지 중심이 되어지는 스파이스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몰약과 육개와 창포입니다. 한국말로 몰약과 육개와 창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들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계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람류가 나옵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는 몰약과 육개와 창포 그리고 계피와 감람류를 넣도록 되어져 있어요. 몰약은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서 뽑아낸 향료이고 이거를 향료로도 쓰고 굉장히 강한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부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하고 섞어서 진통제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개와 계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나무인 것 같이 느껴지는 영어로는 시나몬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다른 시나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이론 시나몬, 카시아 시나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육개라고 하는 거. 이게 원산지가 인도 남부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고상한 향이 있고 씹을수록 상큼한 맛이 나는 육개는 매운 맛이 없어요. 근데 계피 카시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쓰고 있는 시나몬 계피는 카시아 시나몬이에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산 계피인데 매운미 강하죠. 시나몬 종류인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나몬 계피다. 상포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고 번역도 되어지는데 갈대하고는 조금 다른 향이 나는 그런 갈대. 인데 한국말로 창포라고 하는데 한국의 창포하고는 다른 건데 한국말로는 창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몰약이 500세겔, 육개가 250세겔, 창포가 250세겔을 넣고 카시아 시나몬 계피를 500세겔을 넣고 감람 기름을 한 흰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관유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세겔이라든가 흰이라든가 이런 거를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겔은 무게 측정 단위입니다. 무게 측정 단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게 개라고, 그 다음에 세겔, 문화, 달란트. 우리 달란트 잘 아시죠? 제일 작은 개라고 세겔을 비유하면 세겔은 개라고 20개를 친 무게입니다. 달란트는 6만 개를 하침, 6만 배의 개라가 달란트입니다. 가장 무거운 무게 측정 단위가 달란트고 그 아래가 문화이고 그 아래가 세겔이다. 제일 작은 게 게라입니다. 또 흰이라는 거는 액체의 부피 측정 단위예요. 액체의 부피 측정 단위 제일 작은 걸 록이라는 단어인데 록, 그 다음에 갑, 그 다음에 흰, 그 다음이 밭, 그 다음 통, 고루. 한 통이라고 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이 아니라 38리터 정도 되는 통을 말하고 있죠. 여섯 통 들어가는 물 항아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그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통, 바를 수 있는 통이니까 38리터짜리가 6개를 부어야지만 되는 아주 큰 항아리예요. 고루는 220리터가 고루입니다. 흰은 3.66리터 정도입니다. 500세겔의 몰약과 250세겔의 육개와 250세겔의 창포와 또 카시아 계피 500세겔 그리고 한 신의 감람류를 섞을 때 그것이 관유를 만듭니다. 향기름을 만드는 거죠. 이 관유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바르고 제사장에도 그 관유를 붓는 이유가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회막과 모든 걸 다 셋업을 하고도 반드시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다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관유를 바른 것들은 다 거룩하고 또한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들과 접촉이 된 것도 모두가 거룩하다라고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해야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관유를 발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들을 안수합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고 또 장로들이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들이 안수를 받죠.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서 안수를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위임 권위를 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평생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붓는 기름 부음. 이것은 위임식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위임식이 오늘날에 어떻게 되어져요? 추첨해가지고 장로임직 주고 안수집사 직분 주고 하죠.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관유를 발라서 일을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관유를 바르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군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들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가 되어질 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이 내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름부음이 없이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가르쳐줘서 거짓 없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와서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과류를 바르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직분을 감당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의 관유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바로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어져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임식에 쓰인 관유를 바른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이나 예레미야서 6장을 가면 향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서 43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차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겨서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아. 바로 이 관유를 만드는 향품, 그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향품을 사야 되고 그 희생의 기름으로 흡족하게 한 것처럼 그 제물들의 그 기름을 다 걷어서 번제로 드리면서 흡족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아로마를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20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행하게 한 것들을 그들이 제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쩌함이냐. 유황과 향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릴 때 그들은 시바로부터 온 것들로 관유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번제도 시바에서 온 유향을 담았고,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 바른 관유도 시바에서 온 향품으로 만든 관유를 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유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향품을 주고 만들게 했지만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부터 얻어진 것을 가지고 또는 돈으로 향품을 사기를 싫어해서 향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향품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정하여서 준 향품들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야 되고 그 향기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절대로 다른 곳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다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지만 다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분명히 받으시는 기름이 있고 받지 않는 기름이 있다. 주님이 받으시는 유향이 있고 받지 않는 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향은 유향인데 향품은 향품인데 주님이 정한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이 하나님의 방언이 아닌 방언도 있어요. 방언을 말하면 다 하나님의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중에 하나님이 주어서 하는 방언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짓 방언도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치유가 아닌 역사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나 그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적과 표적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준 기름 부음이 아닌 기름 부음, 이러한 것들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닌 다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가르치거나 안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안수를 해줬는데 그 불받으라고 안수를 해줬는데 그 불이 참불이 아닌 거짓불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이 완전히 잘못됐는데 혼적인 혼돈이 와가지고 그 사람 스스로가 알아요. 그 사람 말로는 그래요. 자기 안에 귀신이 충만하다고.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대. 냄새가 나서. 근데 정말 여러분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을수록 더러운 냄새가 나요. 몸에서. 불받으라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받고 나서 자기가 뭔가가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어떤 성령의 강권함으로 내가 기운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점점 안정되었던 심령이 혼돈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컬러링을 깔끔하게 아주 선명하게 잘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대요. 엉터리 같이 해가지고 색깔도 옛날처럼 그렇게 맑게 낼 수가 없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손을 얹었더니 느낌이 어떤 느낌이 없냐 하면 강한 철판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느낌. 하나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강한 힘이 완전히 벽처럼 막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를 하려도 회개도 안 되고 점점 더 나빠져서 이 사람은 담배 같은 거 안 피던 사람인데 담배도 피고 술 안 먹던 사람이 술도 먹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함부로 기도받다가 다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이 나중에 변질이 되니까요.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역사를 못해요. 또 한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안수를 한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은 다 이상해요. 제대로 된 그 방언이 아니고 방언하는 소리도 아주 이상하고 근데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주위를 완전 더럽히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았다고 계속 안수를 하면서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안수한 사람이 제가 얘기한 그 자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렇게 안수를 했는데 그 사람 자체를 전도사일 때 봤을 때도 아니었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셔도 아닌데 성도들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기름 부음도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했고 번제를 위해서는 숫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성막을 위해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위해서 또한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송아지의 기름들은 다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죽과 고기 등은 진영 밖에 불사르는 이 속죄제의 다른 제사와 똑같이 행합니다.
이 멋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제단과 그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온전함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가진 기름부음을 받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속죄제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면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면 나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으로 찾아가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져서 이게 좀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해요. 만약에 누군가를 권면하려면 먼저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년에 권면하래요. 다른 사람을 혹시 위로하려면 그의 사랑을 가진 상태에서 위로를 하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교제를 하려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려면 내가 죽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가 되어진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해야지만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 권면도 위로도 어떤 교제도 전부 성령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로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성령의 말을 하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아까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어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 이걸 배제하고 먼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만 갖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정말 목사님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성령이 주시는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되어진 상태에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게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들, 예수 안에서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심을 입은 가운데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또 숫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번제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를 씻어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번제 순양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합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목사들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대제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라면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목사님에게서 나타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의 냄새가 나도록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자기 혈기를 부리거나 자기의 말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하겠죠.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를 볼 때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피를 바르는 위임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위임식 순양은 먼저 번제로 드린 순양하고 다른 위임식 순양입니다. 이 위임식 순양이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왜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느냐? 오른쪽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오른쪽 귀뿌리에 피를 바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흘리신 그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름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디에? 귀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오른쪽 엄지, 엄지라는 것은 으뜸을 말하죠. 엄지는 으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으뜸,
장자가 되어지고 첫 것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숫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면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일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도 마찬가지죠. 발은 행보를 하는 거죠. 발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 안에서 그 피를 우리의 발가락에 바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자,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만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죠. 먼저 가셨는데, 앞서 가셨는데 그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라는 거죠. 성령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 즉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도 일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왜? 그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오른쪽 귀뿌리, 이게 다 뭐예요?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하는 것을 말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함께 성전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위임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번제로 드려야 되고요. 위임식에 피발림의 의식을 행해야 되고 또한 관유를 바르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나는 연합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양의 기름과 기름 섞인 무교병을 요제와 화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8장 25절부터 28절 같이 봉독 합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 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 위임식 제사는 기름과 무교병, 기름 섞인 전병과 숫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드립니다. 이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라는 건 흔들어 드리는, 올려 드리는 걸 요제라 그래요. 흔들 다음에 불에 살아서 화제를 드립니다. 왜 이 요제로 드리도록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갈라지고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은 그러한 심령이라면 우리 심령은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쪼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가 바로 율법의 값을 지불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드려지셨지만 이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한 사건은 십자가에 죽은 사건 하나인데 제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제사를 말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많은 제사가 다 속죄제도, 속건제, 번제, 요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신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질 때 전체적인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다면 전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가 있고 그 중에 각 지도자들을 위한 제사가 있고 작은 그룹을 위한 제사가 있고 각 개개인을 위한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와 화목제 같은 제사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같은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사도 있고 또 흔들어야만 되는 요동함이 일어나는 요제와 같은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 하면 이 제사가 없이는 절대로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중보자로 세워진 제사장, 대제사장 역시도 하나님 앞에나 그 백성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려면 관유나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이러한 것들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거룩한 제물이 피 흘려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6장 20절 보면 그리로 앞서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봐도 제단을 위해서도 또 제사장을 위해서도 제사를 위해서도 다 기름 부음과 피 흘림과 피 바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자,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은 인간 대제사장처럼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관유를 바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8절에 말씀합니다. 이 기름 부음과 피 발름 이 것들은 거룩한 기름 부음과 거룩한 피 흘림으로 인해서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거룩한 피 흘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에게 피를 바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하느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율법이 죄로 정한 모든 것의 죄를 도말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은 그 옷을 나도 입게 되어졌고 제사장이 바른 그 관유와 그 피바름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나도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을 듣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주와 함께 행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 관유를 바르시고 이 피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에 또한 피를 뿌려야 합니다. 레위기 8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이 피뿌림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고 피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그들이 입어야만 했어요. 자, 이 피 묻은 옷을 입은 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으려면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 위임식에 사용된 고기와 떡은 회막문에서 먹고 나머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합니다. 레위기 8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을 찌며 아멘. 이 말씀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규례에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한 집에서 그 고기를 먹지만 조금도 집 바깥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말해요. 이 고기는 오직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막문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 제사장이 위임식에 사용된 고기를 먹게 되어지고 회막 바깥으로는 절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임식에 참여한 자라면 어디에서 우리가 그 위임식에 참여한 자가 돼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이 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인 거죠. 그 살,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하래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이같이 행하고 회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죽음을 면합니다. 레위기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할 받았느니라. 이 명령 일주일 동안 회막문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위임식이에요. 이거는 다른 걸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위임식만 한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위임식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를 지나는 걸 말하냐. 일주일을 지나는 것을 말해요. 일주일, 7일을 말합니다. 7일에 대해서는 참 많은 비밀이 있어요. 7일에 요미라고 말하는 일, 하루라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미라는 단어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 요미라는 단어는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주일 7일을 말하고 있지만 이 7은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간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할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어져 있지만 그 하루하루의 기간이 24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7일이 지난 다음에 제8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벗은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우리가 그 할례에 행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일주일의 위임식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에는 회막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이 될 때까지 8일에 할례를 행하는 그날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일 동안은 절대로 회막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그 회막 안에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 이것이 할례를 생후 8일에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에 이루어졌어요. 제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날이 8일째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되 제사장은 이제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고 이 7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그날에 될 때까지 이 성전 바깥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을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 죽은다는 이야기 우리 참 명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건 예수님의 피를 바르기 때문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곤 절대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다른 것이 없어요. 거룩이냐 죽음이냐예요. 성전 아니냐 성전 밖이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예수 믿는 건 사느냐 죽느냐인데 사는 길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은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금도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꽹가를 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피뿌림과 관유의 뿌림으로만 거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함을 얻어요? 진리로.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영을
받고서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과 성령의 그 관유의 뿌림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일이 될 때까지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바깥에는 죽음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5장 23절 같이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 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육체의 사욕, 정욕,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십자가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 주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 7일 동안 성전 안에, 회막 안에 있는 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만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